성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편히 휴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김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홍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전용 카페 도담도담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홍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20명과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이왕규 관장,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유희전 사무국장, 충청남도 도의회 이종화 의원, 조승만 의원, 홍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조현정 센터장, 청소년센터 이철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 카페, 그리고 이렇게 쉼터가 마련이 돼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공간이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준비한 카페 도담도담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란다, 여럿이 모두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며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전용 카페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하하며 앞으로도의 청소년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